생야 1편 분교, 사야 1편 분밀이라 우리 인생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 먼 하늘에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난 것과 같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어났던 구름이 정체 없이 사라져서 멀리 멀리 흩어져 버린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옛말에 수욕정이 풍부지어 자욕양이 친부대라.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어 하지만은 바람이 가만히 있어주지 않아서 자꾸 흔들리게 마련이고, 유족은 그리고 자식들은 어버이를 오래 모시고 싶지만은 어버이는 세월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정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올 때는 기뻐하고 갈 때는 서러운 것이 또한 우리 인생의 상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삶과 죽음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시다가 결국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셔서 6년간 피난 고행을 하시고 그리고 보리수하에서 큰 깨달음을 성취하셨는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 문제의 실상을 확실하게 깨달으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49년 동안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갖 근기와 문제에 맞춰서 부처님께서 무수한 설법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적절한 진리의 말씀을 설하셨는데 그 많고 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인 가르침, 최상의 가르침은 결국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을 누구나 맞이하게 돼 있는 이 절체절명의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살았을 때 우리 인간이 소소한 별의별 문제를 만나면서 또 거기서 파생되는 온갖 일들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시시비비, 희로애락 이러한 등등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가장 근본되는 문제, 항상 저변에 깔려있는 피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문제, 그것은 곧 생사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인간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하고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생사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많은 방편의 가르침이 있지만은 그 최종극에 이르러서는 결국은 삶과 죽음의 문제, 생사 해탈의 문제, 여기에 봉착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49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설법을 하셔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안목으로 인간의 실상을 살펴보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육신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 육신을 끌고 다니면서 운영하는 진정한 주인공이 있어서 그 주인공의 시키는 대로 주인공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고 추우면 어떻게 알고 옷을 더 입을 줄 알고 날씨가 더우면 또 그 주인공이 어떻게 알고 옷을 더 벗고 시원하게 생활하기를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이러한 사실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육신뿐이라면은 인간이 단순한 이 육신뿐이라면은 육신의 법칙대로 살아야 옳겠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 특히 부처님의 깨달으신 눈으로 살펴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신이 아니라 육신을 운영하는 진정한 참 주인공이 있어서 그것을 진연이 불성이니 법성이니 자성이니 여러 가지 명칭으로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는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주인공이 사실은 그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의 참 생명이고 그것이 진정한 주인공이고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참 생명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고 따라서 우리도 똑같은 한량없는 공덕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량없는 공덕 생명의 원리 원칙대로 살 줄 아는 것 이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쳤고 거기에 준해서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을 한껏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읊은 생종하처래 사양하처거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생야일편 부은기요 사야일편 부은내리라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난 것 같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어난 구름이 저 멀리 흩어져 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와 같이 생사거래도 또한 그와 같다. 태어나고 죽고 오고 가고 하는 이 인간의 엄연한 사실도 또한 그와 같다. 하지만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볼 때 도교 일물 상동로하야 담년 불수 어생사라 그랬습니다. 홀로 한 물건이 있어서 참 생명이 있어서 진정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참 주인공이 있어서 그 주인공은 다음년 불수 생사라 태어나고 죽고 가고 오고 하는데 끄달리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홀로 독존해 있다 홀로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달으시고 그것을 체득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법칙대로만 살지를 않고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도 7일 동안 제를 지내고 그 주인공을 위해서 못다한 공덕과 못다한 인연들을 이렇게 회항해 드리는 것이 49제 의식인 것입니다. 육신뿐이라면은 그런 것이 하든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은 인간은 단순한 그 육신만이 아니기 때문에 참생명의 법칙대로 살 줄 알아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불자들은 또 이러한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49제를 지내고 그를 위해서 복을 지어드리고 좋은 인연을 지어드리고 그래서 다음 생을 보다 더 풍요롭고 지혜롭게 맞이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유족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드리는 것 이것이 49제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가에게 들려드리는 좋은 천도제 연불도 모두가 부처님의 주옥 같은 법문들만 모아서 천도제의 연불로 해서 칠칠제를 지내는 동안 들려드리고 또 마지막 가시는 시간에 늘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 올려서 대신 불공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불공을 올리는 것은 영가가 부처님께 공양 올려야 할 일을 유족의 이름으로 영가를 대신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또한 천도제의식의 불공인 것입니다. 평소의 불공은 살아있는 사람 자신을 위한 불공이지만은 이렇게 천도제의식에 있는 불공은 영가의 이름으로 가시는 분의 이름으로 불공을 올리기 때문에 또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설사 스스로 올린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또 부처님께 공양 올릴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해서 영가를 대신해서 영가의 이름으로 불공을 올려드리고 또 온갖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영가의 이름으로 또 공덕을 쌓아드리는 것이 다음 생을 맞이하는 영가의 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생을 마감하고 떠나는 입장이라고 보통 범부들은 그렇게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부처님과 같이 깨달은 안목으로 볼 때는 사실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인생에 대한 희망찬 출발의 선상에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계에도 보면은 사람이 입적했을 때 맨 먼저 들려드리는 그 연불 내용은 쾌활 쾌활이로다. 이 걸거적거리는 몸뚱이 병들고 늙고 힘없고 해서 그동안 그렇게 나를 성가시게 했던 이 몸뚱이를 벗어버렸으니 얼마나 유쾌하고 유쾌한가. 그 유쾌함이야말로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랴. 이런 연불이 있습니다. 참 이 육신, 걸거적거리는 육신, 고달팠던 육신, 무거웠던 육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육신, 이 육신을 벗어버리니 얼마나 기쁘고 유쾌한 일인가. 이렇게까지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고 나면은
정말 그렇게까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활쾌활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염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 말기 선고를 받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서 살았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을 테니까 이제서 나는 살았다.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고 짐이 무거웠으면 말기암 선고를 받고 얼마 안 있으면 머지않아 죽는다라고 하니까 그때서 한숨을 쉬면서 온갖 찌그러졌던 얼굴이 다 펴지고 하면서 아이고 이제서 살았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사실은 천지도 모르고 여기에 끄달리고 저기에 끄달리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온갖 사회 사정과 가족 상황과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개미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이 육신을 벗어 던져버린 정말 이 참 생명의 자리에서 보면은 얼마나 참 걸거적거리던 인생이었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삶이었던가, 그 모든 것을 벗어나고 나니까 이렇게 쾌활하고 유쾌하고 환희로운 것을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깨달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 눈에는 인생이 그렇게 비치는 것입니다. 이 육신만으로 볼 때는 석가도 그렇게 가셨고 달마도 그렇게 가셨습니다. 금일 영감은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공자 맹자도 다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영가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또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생의 실상에 대한 눈을 제대로 뜨게 된다면은 가도 가는 것이 아니요 와도 온 것이 아닌 참 생명은 생사 거래에 아무 상관없이 홀로 드러나 있어서 인연이 어우러지면은 누구 집에 어떤 자식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고 인연이 다해서 흩어지게 되면은 그 또한 한 조각 구름 흩어지듯이 흩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저 하늘에 구름이 일어났다가 그 구름이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듯이 자기의 인생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도 또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것이지 육신이 뭐 새로 죽질 않는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이 다시 그 얼굴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버젓이 돌아다닌다든지 하는 그런 생사해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부처님이나 달마나 도를 깨달으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사실은 불생불멸입니다. 그분들만 불생불멸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불생불멸이야. 생긴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습니다. 생기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해요. 다만 형태만 달라질 뿐이고 그 형태가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보고 죽었다고 하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수억만 년 전부터 나의 본성은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있었습니다. 오늘 49제를 맞는 금일 영가께서도 본래부터
우주 공간에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인연이 결합돼서 72여 년 전에 한 생을 받아서 삶을 시작했고 72여 년 이후에 또 그 생을 마감하고 오늘 이렇게 49세를 지내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은 사실은 이 우주 공간 속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가모니가 그렇고 달마대사가 그렇고 공자맹자가 그렇고 뭐 위대한 성인이라서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금일연가까지 또한 우리들까지 사실은 이 형상에 가려진 그 눈을 뜨고 보면 그러한 본성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닫고는 아 인간의 본성은 가는 것도 아니요 오는 것도 아니요 태어나는 것도 아니요 죽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가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는 물의 성분이 많습니다. 물의 성분이 때로는 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로도 되었다가 날씨가 추우면 얼음으로도 되었다가 또 날씨가 따뜻하면 그것이 수증기로 해서 증발하기도 하고 그것이 하늘에 떠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구름이라고 하고 구름이 또 인연을 만나면 비가 되어서 내리기도 하고 혹은 눈이 되어서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부단히 형태를 바꿔가면서 변화할 뿐이지 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은 하나도 줄지도 아니하고 변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뭐 물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을 하지만 물은 이 우주 공간에 본래 가지고 있던 물 한 방울도 더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더 만들지도 못합니다. 본래 있던 물이 변화할 뿐입니다. 그죠? 그와 같이 우리 사람도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저 형태만 바꿔가면서 이런 얼굴 저런 얼굴 또는 남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별별 모습으로 인연 따라서 얼굴을 바꿔가면서 이 세상에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의 본성은 이 우주 공간에 본래로 변함없이 여여하게 꽉 차 있는 그런 그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연이 만나면은 누구지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지 딸로 태어나고 인연이 흩어지면은 죽음이라고 하고 갔다고 하고 세상을 버렸다고 하고 우리의 짧은 안목, 단순한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비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을 부처님은 6년간 피난 고행을 통해서 환하게 깨뜨려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날씨가 추우면 아 물이 저렇게 얼었구나, 날씨가 녹으면 물이 녹았구나, 또 날씨가 더우면은 물이 저렇게 수증기로 증발했구나, 그래서 구름이 됐구나. 이것을 우리 요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듯이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깨달으신 분은 부처님 같은 분은 우리 인간도 그와 하나도 다르지 않게 형태만 변화하면서 가고 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것이 믿어지고 이해가 된다면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갔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때가 되면 또 인연에 의해서 또 올 거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올지 그건 이제 숙명통을 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알면 그건 문제도 많겠죠.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적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나 알 수 없도록 돼 있고 특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이나 알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이게 바른 이치고 정한 이치예요. 그래서 천도제를 지낼 때 의뢰의 금강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가장 지침이 된다. 왜 그런가 하니 금강경의 주된 가르침이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라고 해서 금강경의 사극에 이면서 핵심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49제 본문에는 금강경을 설하든 설하지 않든 간에 항상 금강경을 대동하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여망이라 그 허망한 형상에 우리는 속아서 그것만 보고 그것밖에 볼 줄 모르니까 형상밖에 볼 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나는 요즘은 영화가 하나도 재미없는 것이 저걸 저렇게 신기하게 찍었지만 저거 한 장면 찍느라고 수많은 사람이 뭐라고 지시하고 조명을 하고 뭘 원고를 읽어 쌓고 하는 그런 그 찍을 때의 그 광경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라. 그 광경을 생각하니까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광경을 생각하지 말고 만들 때 그 광경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속아서 봐야 되는데 이게 안 속히니까 아 이거 저거 순전히 가짜다. 저 감독이 이래라 하고 저래라 하고 시키는 대로 지금 해가지고 지금 저런 흉내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현상에 그동안 너무 속아 살았어요. 너무 끄달리면서 살았어. 영화 장면 보고 너무 속아서 살았어. 그래서 뭐 어디 볼 보러 갔다가도 그 연속극 시간이 되면 부랴부랴 집으로 쫓아가가지고 그 한 장면 만들느라고 여러 번 연습하고 그냥 고함을 치고 뭐 하고 한 그런 엉터리 그거 보려고 우리는 쏘가가지고 부랴부랴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형상에 쏘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형상에 쏘가서 사는 것이 습관화 돼버리고 너무 그게 업이 돼버리고 너무 그게 굳어져 버리니까 이것을 한 번도 벗어날 줄 모르는 거다.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 나타난 모습들에서 벗어날 줄 몰라 도대체. 그래서 금강경을 읽어드리는 거야. 70평생 그동안 이 눈앞에 벌어진 형상에 얼마나 너희들이 속아서 살았냐? 그거 다 엉터리다. 영화 한 장면, 연속극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사람이 동원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표정을 짓고 그 표정이 감독 마음에 들지 않냐 하면 다시 표정 지으라고 10번, 20번 새로 연출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거기 다 대고 쏘가가지고 울고 불고 눈물을 흘리고 웃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쏘가 사는 이 현상은 다 그와 같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70평생 쏘가서 살았으니까 이제 벗어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다.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전부 허망한 것이다. 얼마나 허망한지 아느냐. 여몽환포령이다. 꿈과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 부처님께서는 누차 그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허망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망한 현상 눈앞에 벌어진 이 허망한 현상만 벗어나고 거기에 속지만 않을 것 같으면은 정말
참생명에 대한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되고 참생명에 대한 실상을 보게 되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 흥하든 망하든 뭐 얻었든 잃었든 잃어도 그게 아무것도 꿈속의 일이요. 얻어도 꿈속의 일이요. 그렇게 허망한 것을 가지고 속았어 살다 보니까 거기에 아웅다웅하고 그렇다. 이제 마지막 마지막 가는 길에 이 걸려져거리는 육신 벗어버렸으니까 육신을 벗어버리면은 이제 끄달릴 것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육신을 가졌을 때보다 7배 청명해진답니다. 영혼만으로 있을 때는 7배나 청명해진대요. 아무리 둔한 사람도 아주 아주 청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춥다 덥다 분별하지, 누구 뭐 보고 듣고 하는 거 분별하지. 예. 그거 전부 관심 쓰지. 거기 다 관심으로 뺏겨버리니까 청명할래야 청명할 수가 없는 거라. 그야말로 마치 신문과 같은 거라. 신문에 거기 전화번호 적어놨다가 나중에 잊어버리면 못 찾죠. 왜냐? 워낙 글씨와 정보가 많으니까 꽉 차 있으니까. 그런데 하얀 백지에다가 적어놔봐요. 그거 안 볼래? 안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에 싹 띄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육신을 가졌을 때는 육신에 관계되는 정보들, 그런 그 인연들 때문에 거기에 다 끄달려가지고 정신이 없다가 육신을 벗어버리면 누구든지 다 아주 청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참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경을 쓰든 경을 읽든 뭐 학교 공부를 하든 간에 그 산만한 집중력을, 산만한데 흩어지는 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런 것이 백지에다가 글씨 쓰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이 되도록 우리가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형상에 속아 살고 끄달려 살던 것을 제발 좀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거기서 떠나라. 이제 경험해봤으니 알지 않느냐? 이 육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 알지 않느냐? 그렇으니 이제 이 총명한 그런 그 영혼으로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주옥 같은 대승 경전인 금강경의 이치를 제발 좀 가슴 속에 담고 생과 사, 죽음과 삶의 실상에 대한 그 이치를 제대로 깨뜨려 알도록 하라라고 해서 금강경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제발 형상만 안 속으면은 그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강경은 끊임없이 범소회상 계시여망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눈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현상을 안 보고 살 수가 없어. 만나지 않고 살 수가 없어. 다 이렇게 상대하면서 살지만은 그 상대하고 사는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형상 저 너머로 볼 줄 알 때, 볼 줄 알 때, 즉견멸해라. 곧 부처님을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로 부처님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유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환영히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형상만 안 끄달리면 그 간단하다는 거예요. 참생명을 이해하는 것이 형상에만 끄달리지 아니하면은 간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형상에 끄달려 살죠. 일상생활에도 그런 예들이 많죠, 보면.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우리가 형상에 매이고 집착하고 끄달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 업이 되어 있어. 그래서 염불하고 참선하고 경 잃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많은 사업을 펼쳐놓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하루 가운데 무수한 어떤 형상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하더라도 한 번씩 이 불법의 이치에
의해서 그 형상을 벗어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줄 알아라. 그랬을 때 그 형상이 문제가 생기고 그 형상에 상처를 받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간다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고 또 문제가 문제로 여기지도 않아. 상처가 상처로 여기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처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주 가볍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꼭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 그 영혼을 깨우쳐주는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생사 문제를 해탈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깨달아야 할 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사 문제를 큰 주제로 두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온갖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홀가분하게 그야말로 어젯밤 꿈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또 무수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금일 영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천도를 지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이러한 이치를 삶과 죽음에 대한 이러한 이치를 금일 영가의 인연으로 조금이라도 깨닫고 생사에 눈을 뜨신다면 금일 영가의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금일 영가의 인연으로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치에 관심이 가고 또 나아가서 눈을 뜨게 된다면 그것은 오로지 한철석 영가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반이나 친지나 친구나 가족이나 또 자녀의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동참해서 인연이 있으면은 동참해서 천도제에 함께한 것이고 명복을 함께 빌어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이치를 우리가 안 이상은 부디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빠뜨리지 말고 동참해서 같이 명복을 빌어드리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동참을 하고 또 부처님의 높은 가르침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린다면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복이면서 또한 금일 영가의 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이러한 이치를 훤히 꿰뚫어 보신 분이시기에 늘 이러한 가르침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또 금강경 사국의 하나를 더 금일영가에게 들려드리면 야기색계나 이음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하는데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됐든 아니면 영원히 살아있는 법신불이 됐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참생명을 부처님이라고 하든 그게 모두 동일한 뜻인데 야기색계나 만약에 형상으로서 나를 알려고 하거나 보려고 하거나 또는 내가 설법하는 이 음성으로서 나를 알려고 하거나 보려고 하면 불능견열이라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한다. 우리의 참생을 보지 못한다. 그 또한 들리는 소리와 눈에 보이는 형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상을 초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시인행사도 불능견이라 형상에 끄달리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사도를 향하는 것이다. 외도를 향하는 것이다. 마군의 도를 향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삿된 도를 향하는 것이다. 영원히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대의 참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부처님은 꾸지즘에 가까운 그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한철석 연가를 인연으로 해서 우리 모두 그동안 너무 형상에 끄달리고 또 거기에 속아서 정말 취생몽사하면서 살았던 그 삶에서 조금이라도 그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면은 이 얼마나 큰 인연이겠습니까? 캄캄한 밤중에 어디서 조그만 반딧불 같은 그런 그 불빛을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환희롭고 기쁘고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또 큰 희망이겠습니까? 금일연각께서 부디 이러한 부처님의 높으신 가르침을 이 육신을 벗어버린 초롱초롱한 영혼으로서 금일의 법문과 또 남은 천도 제의식의 주옥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부디 이 삶과 죽음의 실상에 대한 큰 눈을 밝히셔서 왕생극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